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는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고 LED 조명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별빛을 내는 별자리 컵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자리 컵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받은 스티커에 나타난 별자리부터 알아볼까요? 북극성과 북두칠성, 목동자리, 독수리자리, 백조자리, 페가수스자리, 오리온자리, 이렇게 계절별로 대표적인 별자리가 있습니다.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절과 관계없이 북쪽 하늘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별자리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찾아볼게요.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의 엉덩이에 속하는 일부분이랍니다. 국자 모양의 국자 1번, 2번을 이 길이만큼 5배를 연장하면 만나는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모든 별자리의 기준이 되는 별로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별은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면서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북극성은 지구 자전축의 중심에 있는 별이랍니다. 다음은 봄철 대표 별자리 목동자리예요. 목동의 여자친구 처녀자리와 사자자리의 대표 별들을 연결하면 삼각형의 모양이 이루어져요. 이걸 봄철의 대삼각형이라고 해요. 백조자리는 여름철 별자리예요. 독수리자리와 검은고자리의 대표 별을 연결하면 이번에도 삼각형의 도형이 그려져요. 여름철에도 대삼각형이라고 해요. 가을은 총고마비의 계절, 말이 등장해요. 페가수스 자리가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 아래로 안드로메다 공주와 페르세우스 왕자 자리가 이어져 있어요. 가을은 사각형의 도형을 기억해 주세요. 겨울철은 오리온 자리를 비롯해서 유명한 별자리가 6개나 있어요. 다이아몬드형의 육각형 모양이랍니다. 지금까지 계절별 대표 별자리 15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별자리 컵을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별자리 컵 멋지게 잘 만들었나요? 책상 위에 놓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보통 계절별 별자리는 그 계절의 저녁 9시경에 밤하늘을 보았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를 말해요. 별자리는 서양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기원전 수천 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바빌로니아에 살던 유목민 칼데아인으로부터 시작되었대요.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밤하늘을 자주 쳐다보게 되었어요. 밝은 별들을 연결하고 동물에 비유하면서부터 별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우리 친구들도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에 놀러오면 칼데아인이 밤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천체 투영관에 편하게 누워서 영상을 시청해보세요.